있다고 화요일날 전화를 좀 보래요. 예. 왜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는 주워 그냥 다 먹었어요. 두 오. 번째 형용사 들어갈 때 하니까 다 다섯 개 먹고 다 틀렸어요. 너무 그냥 공부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면 누가다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 예, 바로 갑니까? 아, 차근차근? 오케이, 그럼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치타. 그리고. 오케이, 요렇게? 와우, 진효도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하다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치타 아까 진효가 잘했어요. 치타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버즈가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오케이,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치타가 달리나요? 그렇지. Does a cheetah run?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죠. Does a cheetah run fast? 하면 되겠죠. Does a cheetah run fast? 그러면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얘 대신에.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빠르게 안 달리나?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것은 빠르게. 예. 그래. 그것은 그렇다. Yes. It. 자, 요거 들어있죠. 그렇죠, 더즈고요. 만약에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no, it doesn't. 더즌트 뒤에 생략된 말 먼저 할까? No, it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t doesn't. 도로 빨리 달리지 않는다. 오케이, 자, 더즌트 뒤에 항상 무슨 시 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no, it doesn't. Run fast. 자, 이번에는 does가 뭐 대신 왔어요? does가 뭐 대신 왔냐? Yes, it runs fast. 여기 do가 아니고 does였으니까 run이에요, runs예요. Does it run fast? Yes, it runs fast. No, it doesn't run fast. 됐습니까? 오케이, 바빠요, 지금. 먹고 안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니야, 난 피곤하지 않아. No. I am not tired. 그렇죠. No, I'm not tired.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그 이유는 tired가 가진 뜻 때문이죠. tired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시? 피곤하네. 뜻이 뭐니까 어떤 시? 그러니까 무슨 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무슨 시 무슨 시가 아닌 거야. tired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도 아니고요. 피곤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를 하다시 받으려고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죠. 그러면 너 피곤하니?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 피곤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How are tired? 오케이. 너는 지금 우리가 너는 피곤하니? 라고 물었지. 아니 난 피곤하지 않아잖아. 너는 피곤하기 이거 만들기 힘들면 너는 피곤하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너는 피곤하다. You are tired. Are you tired? 그러면 너는 피곤하다가 you are tired면 당연히 넌 피곤하니는 뭐예요? 그렇죠. Are you tired? No, I'm not tired. 됐습니까?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봤죠. Are you tired? No, I'm not tired. No, I am not tir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너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만드시니?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누가다? 나의 아빠. 다음.
응, 너희 아빠. My father 해도 상관없어. My father. My father. 그렇지. My father makes.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고 터즈가 들어있죠. 왜냐하면 얘 안 만들어봤어. 키니까. 그러면 묻는 말 첫 단계. 너의 아, 나의 아빠는 만드시나요? 얘는 어디 가고? 그렇죠. Does my father make? 뭐라고요? 그렇죠. Does he make? 거죠. 뭐라고요? Does he? 어, 미안. 어?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does my father make? 그렇죠. What does my dad make? What does my dad make?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아빠, your dad 대신 your dad 쓸 필요 없고 your dad 대신에 못 써요. Cookie. 그렇죠. 그래서 그는 쿠키를 만드신다. He is make cookies. 그래서 그는 쿠키를 만드신다라는 표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그렇죠. make 뜻이 뭐니까 만드는이니까.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합쳐서 만들다가 되는 거지. 히 이즈가 왜 필요합니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라며. 그러면 he cookies. What does he make? He makes cookies. 뭐 만드니? 쿠키 만든다. 이런 거 배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자 보겠습니다. What does my dad make? He makes cookies. 오케이. 그다음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He cuts. 그렇지. He cuts.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첫 단계 그는 자르니? Does he cut? Does he cut? 문장 완성. How? How? He cut the tree? 그렇죠. How does he cut the tree? 되겠죠.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랬더니 예, 앞만 길어봤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대답이 뭐였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도끼로. 도끼로. 응. 그래서 그는 도끼로 그것을 자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릅니까?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랬더니 그는 그것을 도끼로 잘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도끼로 자른다. 그것을 도끼로 누가 더 끝을 잘라? He cut. He cut. 그렇지. He cut. It. It. With an axe. 그렇습니까? 도끼를 사용하여가 뭐다? With an axe.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 없앨 거야. 그래서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How does? How does it? How does he cut? 그렇지. How does he cut? How does he cut? 그렇죠.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랬더니 이제 how에 대한 대답이 제일 중요하고요. 얘는 그거 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도끼로 잘라요. He cut. 그렇죠. 플러시 들어가죠. He cut. It. With an axe.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지난 시간보다 훨씬 잘했어. 그렇죠, 8문장. 근데 보통, 한 10문장 이상 정도 선생님 기준으로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오늘 8문장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10문장에 도전해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굿.